대만에서 손님이 왔다. KK대의 여행 에디터인 아유미 그리고 잭.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파타야 근처 숨겨진 아름다운 섬 니모 아일랜드. 이곳은 니모 아일랜드의 선착장. 파타야 시내에서 약 50분 거리다.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스노우클링. 태국 해군의 철저한 관리하에 보호되고 있는 곳이기에 파타야 근처 최고의 소중 환경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다. 스노우클링을 도와주는 이쪽 지역 출신의 인스트럭터들은 정말 전문적인 동시에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다. 아니 어디 CS 교육이라도 봤나? 특히 이런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서 고객들을 촬영해주는데 진짜 무슨 인원 줄 알았다. 바다 안팎에서 부지런히 찍어주는 이런 사진들 때문에 관광객들은 마음 놓고 스노클링을 즐기고 난 후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. 이건 정말 대단한 서비스다. 선착장에는 이런 포토존도 있는데 태국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한다. 4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난 그닥 관심이 없다. Can't feel my body pulled against the concrete, but I can't seem to get enough. My mind is fixed on what it wants. I just let you beat me. Looks can be deceiving. Let you. 신고 온 신발은 보드에 맡겨두고. 보트들이 이렇게 정박된 곳을 지나면 우리가 탈 보트가 있다. 상당히 관리가 잘 된 12인승 스피드 보트다. I just can't take hold. This is a danger zone. 한 보트에는 3명의 인스트럭터가 탑승한다. 이들은 보트 운항과 액티비티에 관한 모든 케어를 담당하는데 1인이서 최대 4명을 케어하는 꼴이니 꽤 훌륭한 커버리지다. 배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맞고 있으면 정말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. 정말 성심성의껏 고객들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어주는데 시덥잖은 액자에 넣어 강매하는 저렴한 투어의 옵션이 아니라 모든 사진은 나중에 파일로 전달되니 이건 정말 좋은 서비스 같다. 스노클링 시작 전 인스트럭터들이 도구를 아주 꼼꼼히 점검한다. 그리고 꼼꼼히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준다.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다. 최대 수심 2m 정도인 곳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. 물고기들은 이미 물 밖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다. You know it still hurts a little bit, but not that much. 난 개인 장비를 들고 갔지만 이곳에서 대여해주는 스노클링 장비도 꽤나 깔끔하게 정비돼 있다. 인스트럭터들의 도움으로 장비를 착용한 후 물에 들어가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. 그리고 물속에서의 사진놀이가 시작된다.
하지만 명색이 니모 아일랜드에 니보가 없으면 섭하지. 정말 보란듯이 이렇게 유유히 살고 있다. 말미잘에 이렇게 꼭 붙어있는 이 작은 아네모네 피쉬는 이곳을 찾은 우리에겐 최고의 포토존을 선물한다. 아유 귀여워. 이렇게 수중에서 카메라를 들고 끊임없이 촬영해주는 게 정말 놀랍다. 사실 난 이 아름다운 바다에 이렇게 둥둥 떠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다. 딴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랄까. 돌아가는 길은 기진맥진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. 선착장에 마련된 공중 샤워실에서 피로를 씻으며 여행을 마무리한다. 다음에는 대만에서 만날 수 있길. 바이바이.